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힘, 기부. 그러나 기부하면은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거긴 한데 쉽게 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계속 생각은 하고 있네. 부담 없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물을 맞으며 루게릭병 환호를 돕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 그저 뛰기만 해도 기부가 되는 마라톤까지 기부에 대한 이미지를 타파할 이색 기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색 기부는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데요. 운동을 하면 기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시민들도 모르고 이곳저곳을 뒤져봐도 도저히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 없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그 정체는 바로 계단이었습니다. 밟을 때마다 빛과 음악이 반응하는 신기한 계단. 운동도 되고 기부도 된다고 해가지고 일석이조니까 기부계단 생긴 뒤로부터는 뭔지 모르게 더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18년 3월에 완공된 이 계단은 재미와 흥미에 이끌려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이용객 한 명당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는데요. 기부금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의정부역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인해서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역에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하는 계단 많이 이용해 주세요. 건강을 생각해 계단을 이용했을 뿐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 기부까지 된다니 이색 기부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이색 기부는 뭘까요? 평범한 대학원생을 만났습니다. 은민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숙제는? 다 했어요. 오케이. 요즘 기부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경진 씨. 대체 경진 씨가 하고 있는 기부의 정체는 뭔가요? 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제 전공 분야를 살려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4년 동안 연을 맺고 있습니다. 멘티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멘토링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능 기부, 생각보다 쉽죠? 모두가 다 하나쯤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색 기부를 찾아간 곳은 한 공원. 이곳에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힐링 기부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요? 말 먹이 주는 거. 말 먹이 주러 가요. 공기업의 도움으로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된 아이들. 갑갑한 병실을 떠나 다양한 체험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재밌어? 첫 번째 체험은 말 먹이 주기.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에 겁먹기도 하지만 이내 곧잘 말과 친해집니다. 배부르게 밥도 먹었으니 이제 달려볼 차례겠죠? 기부를 통해 이루어진 두 번째 힐링, 승마 체험입니다. 아이들에게 동물과의 교감은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데요. 기분이 어떤가요? 재밌어요. 킁킁킁킁 너 냄새 맡을 거야. 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간지럽지? 병원, 학교, 치료실 계속 그렇게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주말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